제가 신이 되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가장 큽니다. 그래서 왜 신이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는 세상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키고자 하고 자신이 신이 아니면서 신인 척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대단히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 저에게 좀 포커스로 다가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접근하게 되었고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될 시점에서 30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의 음악적 위치 내지 나의 음악은 진실되게 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전시와 공연의 결합을 좀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많이 해왔어요. 그래서 작품들을 섭외를 했고 그래서 정황 작가님의 사운드 설치 작품 두 가지와 그리고 박태준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이지송 감독님의 빨래 영상까지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서동진 작가가 직접 타이포 디자인을 해주셔서 서동진 작가의 타이포 디자인 작품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관객들도 이 공연을 봄에 있어서 좀 새로움을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. 그것이 제가 가장 의도했던 공연에 있어서 의도했던 바고 사람들이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 내지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는 것으로서 전 충분히 제가 하려던 그 목적은 다 달성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무대는 제가 서른이 된 시점에서 김시율은 어느 지점에서 있는가 이게 나의 자서전이라면 몇 페이지쯤에 쓰여지게 될까 라는 기록적인 아니면 에피소드적인 공연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.